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또 걷고 또 뛰면서 운동을 하셨을 텐데 이 걸을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공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이 기전 중에서 특별히 3대 리듬 운동이 진행될 때 이 세로토닌 공장이 막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씹기 리듬, 호흡 리듬, 그리고 걷기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되겠죠. 빠뜨릴 수 없는 먹는 것과 함께 이 평안을 소산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숨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숨 쉬는 동안에 이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뭐 걸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걸으면 이 행복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걷는 것도 방법이 제대로 돼야만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육에 통증이 밀려오는 것도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은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운동을 하게 했고 한쪽 운동은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했어요. 어느 쪽이 더 통증이 잘 이렇게 가라앉았을까요? 예,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은 평안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이 운동을 하게 했고 그리고 20주 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딱 뽑아가지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통증이 좀 줄어드는 세로토닌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했고 또 세로토닌 호르몬이 대사가 된 다음에 나오는 5-HIAA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보다도 확실히 이 세로토닌과 세로토닌 대사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스트레칭 체조를 한 사람들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체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은 특별히 통증 환자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우울증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불면증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낮에 뭘 하는 게 좋겠어요?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에서 리듬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리듬이 뇌세포에 있는 솔기핵, 세로토닌 공장을 자극을 주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걸으면 왜 이렇게 건강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걷는 것이지만은 걸을 때는 우리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동이 돼야만 걸어집니다. 일단 걸으려면은 누가 걸으라고 신호를 보내야 되겠어요? 뇌세포.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두면은 이게 녹슬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뇌세포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녹슬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뇌세포가 녹슬면은 그게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뇌세포에서 걸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팔다리까지 어떤 것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요? 운동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예, 나이 들면서 신경계통이 녹슬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걸으면 신경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녹슬 시간이 없고 여전히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신경을 타고 근육에 드디어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3개월만 딱 묶어놓으면은 멀쩡한 팔다리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때 근육도 강화되고 근육 질환이 치료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세포에 피를 더 많이 공급해줘야 되겠죠. 피를 더 많이 공급해주려면 심장이 세게 박동을 쳐야 돼요. 심장을 세게 박동을 치게 해주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경계통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이 교감신경계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교감신경이 강화되면은 그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호르몬 계통도 건강해지겠죠?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에 베타 리셉터라고 하는 초인종을 꾹 눌러주면은 심장이 거세게 박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움직이니까 심장도 녹슬 시간이 없어요. 심장병이 예방이 될수 있고 치료가 됩니다. 자, 심장이 세게 피를 품어주면은 혈관으로 피가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혈관이 쫙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 혈관도 굳어버리지 않고 얘가 부들부들하게 유연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동맥 경화증이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피가 이제 이 세포 속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에 흘러다니는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당뇨병도 치료될 것이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순환기계통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당을 더 많이 태워야 되니까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셔야 되니까 호흡기 계통이 또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걷는 것이지만 걸을 때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어느 하나가 좀 나빠졌다 할지라도 운동을 하려면 이게 한 바퀴 돌아야 운동이 되는 것이니까 앞에서 약한 친구한테 네가 멈추면 걷지를 못하니까 너 조금 힘좀 내서 좀나좀 쫓아와라. 끌어당겨줘요. 그리고 또 뒤에서는 네가 가야 나도 갈것 아니냐. 밀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특별히 걷기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슐린을 먹어도 몇 시간만 혈당을 낮춰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치료가 안 돼요. 또 밥을 디톡스 하면서 조금 덜 먹으면 덜 먹었으니까 혈당이 줄어들겠지. 백투에덴에서 당뇨병 치료는 덜 먹어서 혈당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매일같이 디톡스를 하면서도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걸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논문을 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100%가 있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혈관에 흐르는 포도당을 태워주는 아궁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운동을 1주 동안 했더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요. 2주, 3주, 4주, 5주 동안 운동을 했더니 운동을 안 할 때보다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00%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걷기 운동을 제대로만 해주면 한 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즉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태워주는 공장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톡스가 끝난 다음에도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밥을 옛날처럼 먹어도 태워주는 아궁이가 많으니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금세 금세 소비되면서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200%까지 증가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주 내지 5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악산에서는 운동을 좀 잘 했는데 집에 가서 조금 꾀가 는 거예요. 아, 이제 혈당이 조절이 됐으니까 운동을 좀 쉴까 하고 쉬었어. 그랬더니 일주일 딱 쉬었는데 200%에서 150%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4주 동안에 늘려놨었던 그 미토콘드리아가 한 달 동안 다시 쉬면은 원래 상태로 도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내리 쉬지는 않고 한 주 쉬었더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쉬고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한 주 만에 50%가 내려가는데 그 50% 내려간 것을 200%로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는 4주를 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는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주 비가 온다고 좀 쉴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는 김에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에 미토콘드리아 숫자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은 비만 치료에 아주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자,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과 달리기 운동하는 사람과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랫배에 쌓인 지방을 좀 빼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지방이 더 많이 태워질까? 달리기를 할 때는요, 이 태워주는 에너지가 지방도 태워질 것이고 탄수화물도 태워질 것인데 지방이 33%가 태워지고 탄수화물은 67%가 태워집니다. 그런데 걷기를 하면은 탄수화물이 50%만 태워지고 지방이 훨씬 더 많이 50%나 태워져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면은 이 장딴지 근육에서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은 금세 에너지로 태워질 수 있지만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려면은 불 붙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탄수화물은 지푸라기 같아서 그냥 성냥 불 갖다 붙이면 타지만 장작을 태우려면은 불쏘시개를 놓고 부채질도 하고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달릴 때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작을 태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이 탄수화물을 더 많이 태워요. 그래서 아랫배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빼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달리기보다도 어떤 운동이 더 좋다는 겁니까? 걷기 운동이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돼요. 미국의 운동 생리학자 폴락의 연구를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은 체지방이 13.4%가 빠지는데 달리기 운동을 하면은 체지방이 6%밖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날씬해지기를 원할 때는 걷기 운동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파킨슨병이 좀 염려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70이 넘으면서 파킨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파킨슨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찾아온 파킨슨병도 치료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원의 에번 세커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자그마치 1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10년 동안 추적해서 찾은 결과인데 보통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많이 걷는 사람들은 파킨슨에 걸릴 위험이 40% 정도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걷는 사람들은 파킨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치료하는 데는 걷기 운동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할 때 정상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를 잘 공급해 주려면은 산소는 누가 날라다 줍니까? 코를 통해서 허파까지 들어간 산소를 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날라다 주는 자동차가 누구예요? 적혈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혈구가 잘 돌아야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피가 잘 돌려면 누가 펌프질을 잘 해줘야 돼요? 심장. 그런데 심장 하나만 가지고는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쫙 뿜어주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맥 끝까지 피가 쫙 달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발가락 끝에까지 내려간 이 피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만 돌고 돌고 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발가락 끝에까지 내려간 상당량의 피는 심장이 뿜어준 그 펌프의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혈관의 일부는 동맥과 정맥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심장의 펌프질로는 연결이 돼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발가락 끝까지 내려간 피가 어떻게 심장까지 겨우 올라올까? 장딴지 근육에 붙어있는 제2의 펌프를 활용해야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딱 올라가면 장딴지 근육이 찰싹 달라붙죠. 그때마다 그 밑에 있는 정맥이 쥐어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펌프, 심장 펌프 하나만 가지고 펌프질을 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심장에 뜨거운 피가 잘 돌지 못해서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잘 돌기를 원하면은 걷기 운동을 해줘야 된다. 걷기 운동을 해줄 때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산소를 세포세포마다 공급해주면서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노폐물들도 잘 버려주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진짜일까? 영국의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걷기 운동을 할 때에 위암 발병률이 이것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50% 정도나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위암이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요. 빨간 줄. 그리고 운동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조금 떨어지고 운동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낮다는 것을 결론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걷기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걸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걷기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 걷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걷기 운동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걷기 운동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운동을 한 번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운동을 막 시작을 하면은 내 몸에서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을 해요. 이제 탄수화물을 쓰면서 저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막 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드디어 이 마중물이 이제 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15분 지나면 지방질이 더 많이 태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도는 지방질을 태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분 이상 계속 한 번에 이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할 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이 나오는데 1시간 이상 연장 계속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운동을 안 한 것보다도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도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한 번 했다 하면은 적어도 몇 분 이상은 해주는 게 좋다? 30분 이상은 해주고 절대로 한 번에 1시간 이상을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는 두 번 운동하는 게 더 좋고 두 번 운동하는 것보다는 세 번이 더 좋고 세 번보다는 네 번이 더 좋고 네 번보다는 다섯 번이 더 좋고 다섯 번하고 여섯 번은 똑같은 것으로 나와요, 효과가. 아, 운동은 할수록 좋은 거구나. 일주일 중에 하루도 안 쉬고 7일을 운동을 했더니 운동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운동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해줘야 된다라고 운동 생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근육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를 쳐보면 생각대로 안 맞죠? 근데 계속 힘을 조절해 주면서 쳤더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 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들어간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이 근육에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요런 방향으로 요 정도 강도로 치니까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기억력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시간 가는가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근육의 기억력은 48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48시간에 한 번씩 운동을 해주면 얘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씩 해주니까 유지입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지난번 됐는데 다 까먹었어. 그래서 일주일에 며칠은 쉬어주는 게 좋다고요? 하루는 쉬어주니까 6일 중에서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유지니까 이틀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세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3일은 해주고 그러면 유지니까 4일, 5일, 6일까지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나머지는 그냥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은 너무 약하게 해도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하면 더 안 좋아요. 적당하게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걷기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달리기가 더 힘들까요? 걷기가 더 힘들까요? 달리기가 더 힘들죠. 걷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걷기 운동을 할 때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살살 걷는 건 효과가 없어요. 자기가 걸을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걸어야 됩니다. 파워워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살살 걸으면서 운동했다고 하는데 그건 산보지 운동이 아니에요. 파워워킹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자, 여기 운동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운동을 적당히 하면은 면역력이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도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운동선수들은 방에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면역력이 더 약해요. 면역력이 약해서 알러지나 천식이나 감기 잘 걸립니다. 막 태능 선수촌에서 10시간씩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 면역력이 더 약해요. 그리고 이 직업군별로 누가 가장 오래 사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명이 제일 짧은 사람들은 운동선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참 좋은 것이지만 너무 약하게 해도 안 좋고 너무 무리하게 해도 안 좋다. 그 중에서 무리하게 하면은 안 한 것보다도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정한 강도는 얼만큼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단은 맥박을 가지고 재보면은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적정 운동 강도는 최대 맥박수를 알아야만 됩니다.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나와요. 50세. 그러면 최대 맥박수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20에서 500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네? 220에서 50을 빼면 170. 자, 자기 최대 맥박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서 안정시 맥박수를 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동안 잡히는 맥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0.5를 곱해주고 또 다시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0.85를 곱해줘 보세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각자 안정시 맥박수를 더해주면은 0.5를 곱해준 것에다가 안정시 맥박수 나온 것보다는 더 맥박이 많이 잡히도록 해줘야 되고 0.85 곱한 거에다가 안정시 맥박수 플러스 해준 것보다는 좀 적게 잡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는 어느 정도인가면 걷는데 노래를 부를 정도면 안 돼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정도면 너무 약하게 걷는 거예요. 세게 걸으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노래가 끊어져. 그래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걸으면 너무 과하다. 그러나 옆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또 이 노래를 할 정도는 너무 과하고 그 정도로 감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맥박이 이 한 번에 여기 적정 운동 강도 정도로 잡히는 강도로 운동을 하되 한 번 하면은 30분 내지 한 60분 정도 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3일 내지 6일 정도 운동을 해주면은 제일 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은 산보를 한다는 거예요. 산보는 심폐기능도 강화되지 않고 질병 치료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파워워킹을 꼭 해야 되는데 파워워킹을 어떻게 하는지 그 걷기 운동법을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시선은 어디를 쳐다볼까요? 예? 땅 쳐다보면 그래도 100원짜리 하나라도 주술지도 모르잖아요. 안 돼요. 시선은 전방 15m를 쳐다보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에다가 깡패처럼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등과 허리는 꾸부정하면 안 됩니다. 쫙 펴야 돼요. 등과 허리는 쫙 핀 상태에서 팔꿈치는 이렇게 펴고 걸으면 안 되고 이게 90도로 굽어진 상태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양쪽 팔이 90도로 굽어진 상태로 하고 주먹은 가볍게 쥔 상태면은 제일 좋고 그리고 이 팔을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릴까요? 11자로 이렇게 벌리면 11자가 아니죠. 이렇게 해야 11자예요. 요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높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고 11자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고 뒤로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휘둘러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은 앞으로 쫙 내밀고 그 상태에서 걷는데 아랫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반처럼 이렇게 내밀고 걸으면 안 돼요. 아랫배 힘을 줘야 돼. 그럼 복근 운동이 같이 됩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엉덩이는 딱 업이 되도록 착 달라붙도록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걸어요. 그리고 걸을 때 앞꿈치로 걸으면 안 됩니다. 뒤꿈치부터 먼저 닿아야 돼요. 그리고 발 중간이 닿고 마지막에 발 앞꿈치가 닿아야 됩니다. 즉 이게 돌멩이를 굴리듯이 착지를 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 전체가 딱 내려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굴러서 착지를 하면은 무릎에 이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부터 닿고 자연스럽게 중간 그리고 앞끝 이렇게 발바닥을 굴리듯이 착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다리가 뒤로 나가겠죠. 근데 이걸 다리를 펴다 마는 사람이 있어요. 파킨슨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스케이트 탈 때처럼 일자가 될 때까지 쫙 밀어야 돼요. 이걸 피다 말면 안 됩니다. 쫙 밀고 그리고 보폭은 얼만큼 하면 좋을까? 너무 크게 걸어도 안 되고 너무 잼잼잼 걸어도 안 돼요. 그럼 얼마가 답이냐? 자기 키에서 1m를 뺀 만큼이 가장 좋은 보폭입니다. 키가 165다. 그러면은 보폭은 얼마예요? 65cm. 한번 재보세요. 자기 걸음이 지금 적당한지. 이렇게 하되 최대한 힘껏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는데 파워워킹은 달리기보다도 힘들어요. 그리고 운동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들 여기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산보 갔다 오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소비했는데 치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야, 저 사람 운동하는 것처럼 하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30분 내지 1시간 하면은 살짝 땀이 납니다. 근데 그냥 살살 갔다 와서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산을 올라갈 때는 이런 운동법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 오면은 헉헉거리고 근육이 쫙 힘이 가요. 근데 산보를 하고 와서는 장딴지에 뻐근함이 없습니다. 파워워킹을 하면은 근육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한 30분 내지 60분 정도의 운동을 한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 파워워킹을 1시간 하면은 빨리 걸으면은 몇 보를 걸을 수 있을까요? 1시간 걸으면 만 보를 걷습니다. 산보로는 만 보 못 걸어요. 파워워킹으로 하면은 1시간에 만 보를 걷고 만 보를 걸으면은 칼로리는 얼만큼 소비할까요? 만 보면 밥 한 공기를 먹으면 300kcal가 들어있는데 그 300kcal를 운동으로 다 쓰려면은 만 보를 걸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야 이거 저녁에 요거 라면 하나를 먹을까 그냥 잘까 먹을 때 뭐라고 합리화 하면서 먹어요? 먹고 내일 운동하지 뭐. 그런데 라면 하나 먹고 그걸 운동으로 빼려면 만보를 걸어야만 됩니다. 안 먹고 자는 게 나아요. 그거 하나 먹고 만보 걷느니. 그래서 파워워킹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로토닌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치료되고 낮에 햇볕을 보면서 걸을 때 만들어진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변하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다니엘 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TV 방송 두 채널에서 이 건강 강의를 하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건강 강의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당뇨병이 있는데 그 당시 44살인데 벌써 20년을 당뇨를 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유전성이다. 당뇨병은 불치병이라는데 거기다 유전적인 면까지 있으니까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막 먹었어. 그러면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44살에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이걸 막 품어주려면 심장이 세게 품어줘야 되겠죠.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당은 500, 600씩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피가 항상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이 신장에서 이걸 걸러가지고 오줌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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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부전증이 왔어요. 허리에 통증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또 척추 쪽에 끈적끈적한 피가 또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디스크 쪽의 뼈들이 약해지면서 척추 협착증이 오고 좌골신경통이 와서 아침에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야 될 정도로 합병증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거기다가 눈에 있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끈적끈적한 피로 잘 순환이 안 되니까 안개 낀 것처럼 뿌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병원을 갔더니 혈당을 딱 재보고서는 나는 손 못 댑니다. 당뇨부터 치료하고 오세요. 요런 사람 괜히 수술하면 상처가 아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눈이 안 좋아져서 안과병원에 왔는데 안과의사가 모른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는 얘기냐. 막 그냥 책상을 들었다 놨다 막 화를 냈어요. 그러고 오는 길에 이 고속도로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당뇨는 병도 아니다.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는 것처럼 치료가 가능하다.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사는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톡스를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6시간을 걸었습니다. 당뇨가 20년, 30년 되신 분들, 합병증까지 밀려오는 분들, 주사 맞고 약까지 먹어도 혈당이 200 이하로 안 떨어지는 아주 아주 말기 당뇨 환자들이 백투에덴에 와서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은 디톡스를 하십시오. 그러면 2016년도 셀지에 발표되기를 디톡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0kcal를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데 내가 먹는 것은 디톡스 할 때 900kcal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가 지금 모자라는 겁니까? 1100kcal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 셀지에서 연구한 의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도대체 모자라는데 이걸 어떤 걸 뜯어 태우는가를 관찰을 해보니까 췌장 중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랑겔한솜의 베타세포인데 이 당뇨 환자들은 이 인슐린 공장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만큼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디톡스를 했더니 이 낡은 이 랑겔한스섬에 베타세포를 뜯어서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뜯어 태웠더니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학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잘 만들어지면서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형 당뇨병은 이 세포의 초인종의 기름기가 활성산소와 함께 찌들어서 이 인슐린이 초인종을 눌러도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인데 디톡스를 하면은 그 인슐린 리셉터에 찌들어 있는 과산화 지질을 싹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기 당뇨 환자들 치료를 해보니까 밥을 안 먹고 디톡스를 하는데도 혈당이 200 이하로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굶었는데도 왜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래서 말기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식이요법 하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물만 마셔도 안 내려가요 이게. 그러니 뭐 더 이상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처방을 가르쳐 드리는데 안 먹거나 주스 하나만 먹는데 더 안 먹어도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러면은 주사나 약을 안 맞고 혈당이 정상이 되게 하는 무기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먹는 걸 적게 먹어줘도 혈당은 내려가겠지만 이렇게 최대한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더 이상 안 내려가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혈당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운동하면은 포도당이 태워져야만 운동이 가능한 것이니까 운동으로 나머지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한 것처럼 몇 시간 이상은 걷지 말아라. 한 시간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시간을 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봅니다. 200이야. 그러면 먹는 쪽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시간을 하고서 좀 쉬어줬다가 다른 시간에 한 시간짜리를 또 한 번 더 걸어요. 그러면 걷는 것만큼 틀림없이 혈당이 내려갑니다. 걸었는데도 혈당이 안 내려간다? 이건 로봇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짜리를 간격을 두고 두 번을 걸어주면 160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두 번 가지고 안 돼. 얼만큼 걸어야 될까요? 물어보길래 이 법칙 지켜가면서 한 시간짜리를 걷고 쉬었다가 또 한 시간짜리를 걷는데 두 번에서도 정상이 안 되면 세 번을 걸어라. 세 번을 해서도 안 되면 네 번을 걸어라. 근데 대부분 한 세 번 정도 하면 대부분은 정상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섯 번을 걸어야 혈당이 정상이 돼. 그런데 모든 인슐린을 끊고서도
하여튼 여섯 번을 걸었더니 혈당이 정상이 되는데 인슐린을 맞아서 혈당이 정상이 된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혈당이 조절이 되면은요, 합병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동안 하루에 여섯 번을 걸어가면서 이 혈당을 정상으로 딱 조절을 해줬더니 이제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신장 여기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안개가 싹 거두어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되고 한쪽 다리 질질질 끌고 다니던 좌골신경통도 치료가 되고 완전히 합병증이 사라졌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혈당이 조절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 걸으면서 사느냐. 그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한 달을 운동을 했더니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두 배로 늘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이제 6시간 걷는 게 아니라 3시간만 걸어도 조절이 돼요. 계속 걸으면은 이 췌장이 또 이제 재생이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한 두 번만 걸어도 주사약 다 끊고 완전히 정상 혈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뇨를 가지신 분들 이런 원리로 걷기 운동을 꾸준히 좀 하시고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걷는 건 좀 어렵다? 그래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빈 자전거 타기를 하면은 무릎 연골에 압박이 좀 덜 충격이 덜 가니까 자전거 타기로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물 속에서 걷기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이 칼로리를 그만큼 소비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걷기 운동 에너지를 먹었으면은 써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